안녕하세요. 2023년 2월 6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조정석의 하늘을 달리다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배달음식 먹고 휴대폰 보다가 잠들고 이러면 빨리 늙는다 였습니다. 요즘 사람들 일상이 대부분 비슷비슷한데요. 특히 낮에는 주식 차트를 내내 들여다보다가 배달음식을 시켜 먹고 밤에는 땡튜브, 땡플릭스 이런 OTT를 보면서 잠들고 이런 일상을 보내고 계시죠. 제가 그렇습니다. 물론 전 낮에 주식 차트는 잘 안 봅니다만. 근데 이런 배달음식, 밤잠 설치기, 또 폰 들여다보기, 안 좋은 3종 세트의 생활 습관을 계속 들이다보면 노화가 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우려가 높다 그래요. 비만과 수면 부족과 또 주식 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시간을 빨리 돌려서 늙고 있는 거죠. 채팅창에 우린 이미 늙었다. 배성재 노화 스퍼트 중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그래요. 다 배성재네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30, 40세대가 그 윗세대보다 노화가 빠르대요. 예, 이게 습관들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습관이 영향이 있다고 하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폰을 덜 보는 습관을 들여야겠죠. 운동이나 독서 같은 다른 취미생활 갖는 게 중요하고 배달음식 말고 내가 직접 만들어서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폰에 재밌는 게 너무 많긴 하죠. OTT에. 그리고 배달은 또 너무 맛있는 게 많고요. 그죠? 자, 오늘은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와 함께 막 나가는 용한상담소 하는 날이고요. 고민 있는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배튼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고민도 털어드리고 멘탈도 같이 털어드리겠습니다. 고민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롱맨 정용국 씨의 일침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에 배성재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본 코너 선에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 선언이 있는데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강철님, 코로나 전에 공개방송 구경해봄 방송에도 갔을 정도로 오래된 청취자입니다. 이런 제가 2월 4일에 결혼을 했는데요. 수요일 비참 들으며 결혼은 못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구경해봄, 이게 그 저희 배텐 진짜 예전에 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들으신 거면 진짜 찐팬이실 수도 있고 뭐 팬이 아닐 수도 있죠. 찐안티실 수도 있고. 근데 아무튼 결혼은 정말 축하드리고 채팅창도 결혼은 인정한다. 우리도 희망이 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결혼은 비즈니스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아모른 직단은 왜 붙이는 거야. 자,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피트리님, 올겨울 가장 추웠던 설 연휴 마지막 날 한강에서 해돋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핸드폰 셔터 누르려고 장갑을 벗었다가 10초 만에 손이 얼었어요. 설 연휴 지났지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약간 오늘은 봄 날씨 아니었습니까? 날씨도 조금 따뜻해지고 미세먼지도 좀 매캐하고 저는 맑고 추운 이 설 때가 참 그립네요. 벌써 저는 항상 겨울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슬슬 봄 냄새가 나니까 싫습니다. 아주. 자, 하여튼 사진 근데 보내주셨는데 잘 찍으셨어요. 피트리님. 8236님, 저는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유기견을 입양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산책은 어디로 갈지, 화장실은 어디가 편할지 계속 생각 중이에요. 오늘도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야, 축하드립니다. 예, 진짜 새로운 가족이죠. 집에 잘 적응했으면 좋겠고요. 네. 댕댕이는 또 하루에 뭐 두세 번씩 산책도 꼭 필요하고 뭐 아무튼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진짜 중랑천 산책로 추천한다고 하신 분이 있고요. 8214님, 이사 때문에 짐 정리하다가 어릴 적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노란 원피스에 한 손엔 아이스크림을 들고 엄마와 찍은 사진이요. 오늘따라 엄마가 더 보고 싶네요. 자주 전화드려야겠습니다. 아주 정상적이고 감성적이고 효자. 원피스니까 효녀신가? 아무튼 효도가 물씬,
효의 냄새가 물씬 나는 문자가 왔습니다. 따뜻한 문자. 왜 이런 문자들이 하필 월요일에 온 거냐라고 하신 분 있고. 자, 그리고 9258님. 오늘부터 스님 월요일 정기 휴무가 없어지셨던데 매출이 좀 오르셨는지 아니면 언제나 잘못됐던 월요일이었는지 물어보신 분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정용국 씨 곱창집이 원래 월요일이 이제 휴무였는데 오늘부터 장사를 이제 또 해서 이제 365일 장사를 하게 되고요. 대신 이제 사장님은 서빙하다 말고 여기 와 있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핑크색을 유난히 좋아하는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제나 잘못된 남자 롱맨 개그맨 정용국입니다. 네. 오늘은 뭐 그냥 완전 올 블랙으로 하고 오셨어요. 네. 제가 약간 컬러가 좀 색깔이 좀 진한 걸 좋아합니다. 비비드한 거. 네. 약간, 컬러감이 확실한 거. 약간 좀 어두운 계열은 확실히 어둡고 어설프게 어두운 계열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밝을 거면 확실히 밝고. 어허. 네. 그런 거죠. 오늘 타이까지 하고 오셨어요? 아, 유일한 스케줄이다 보니까 넥타이가 보이길래 집어 챙겼습니다. 그렇군요. 채팅창에 안 어울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아, 뭐 아이템은 있을 때 해라. 네, 그렇죠. 있을 때 잘해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인데 내 소품들에도 있을 때 해야 된다. 눈에 띄는 건 그날 해줘야 됩니다. 또 이제 스케줄이 없다 보니까 예. 방치돼 있어요. 버려지기 때문에 입을 때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예. 입어야 됩니다. 은행 다녀왔냐고 물어보신 분 있고. 아,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어디 갔다 왔어? 뱅크룸. 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기 오려고 뺐습니다. 아, 뱉어놓으려고. 그렇죠. 추심룩이라고 하신 분 있고. 이렇게 입고 서빙을 안 하니까요. 예쁜 옷 입으면 그날 땡튜브 찍은 거 아니냐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월요일은 아닙니다. 서빙하다 왔으니까. 여러분 생업에 종사하다 왔어요. 네. 예. 오늘부터 왜 근데 월요일에 항상 쉬었는데. 아, 새로운 직원이 혼자 한번 문을 열어보겠다. 어허. 그래가지고 혼자 못하잖아요. 네. 저도 나가야 됩니다. 나갔죠. 또 서빙하다가 지금 온 거죠. 그래요? 네.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월요일에 분위기가 아니 저희 3년 만에 문을 열어가지고 당연히 손님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베텐 식구들 같이 주려고 볶음밥을 다 담았어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저희가 오프닝에 배달 음식 먹으면 노화가 빨라진다 했는데 배달이 여기까지 왔어요. 스튜디오까지. 네, 강남에서 목동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6개를 챙기고 이제 나오는 길에 CCTV를 봤더니 예. 손님이 다 들어오셨더라고요. 오. 볶음밥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없어요. 다 자기 복입니다. 네, 다 여기 와 있습니다. 볶음밥. 볶음밥을 싹 다 긁어 갖고 왔는데. 네. 예. 그래요. 역시 조금 항상 빗나가기 때문에. 아니 역삼동에서 이 목동까지 배달이면 배달비가 얼마냐고. 아, 뭐 라디오 출연량 비슷합니다. 그 정도. 그래요. 네. 아, 이거 볶음밥을 저한테 지금 두 팩이나 갖다 주셔가지고 오늘 밤에. 성재 씨 것만 두 팩인 거 아시죠? 제 것만 두 팩이요? 네. 왜 저만 두 팩이에요? 아, 담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그거 1인분 아닙니다. 하나가 2인분짜리니까. 아, 그래요? 네. 아, 4인분이요? 아, 배송지 세트구나. 네, 딱 세트로. 야.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니, 이거는. 아, 오늘 밤에 그냥 잤어야 되는데. 절대 뭐. 아, 정용국 채널. 이 땡튜브 채널 네네. 아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여성 출연자 윤지 씨랑 같이 네. 하는 채널처럼 예, 그분이 이제 채널 아예 그 대문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렇죠. 혼자 있는 게 2년 동안 지켜본 결과 메리트 없는 걸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예. 네, 묻어가는 거죠 항상. 우하단 오른쪽 하단에 네. 굉장히 없어 보이게 재난지원금이라고 써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거 누르면은 이게 뭐 도네이션 쏘는 거예요? 저도 눌러보질 않았기 때문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확인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투네이션이라고 돼 있네. 네, 뭐 그게 뭐 프로그램일 겁니다.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릅니다. 네, 잠겨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익금은 그러면 이 여자분 윤지님이랑 같이 나누시는 건가요? 수익금이라는 건 수익이 났을 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선을 살짝 넘은 것 같습니다. 예예. 예. 자, 조형성님. 미국에서 듣고 있는 베텐러인데요. 20년 만에 한국에 방문합니다. 아내와 용국 형님네 곱창집에 가보려고 하는데 아내가 외국인이라서 곱창이 처음이거든요. 혹시 곱창 말고 추천하는 다른 메뉴 있을까요? 곱창집이라서 이거 약간 어렵네요. 뭔가 신메뉴 삼계탕이라도 만들려는 어떤 무언의 압박? 아, 2년 전에 오셨어야지 갈비탕을 드실 수가 있는데 네네. 지금은 저희 뭐 다 곱창이죠. 다 들어갑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이건 뭐. 채팅창에 떡이 어차피 있을 거고 떡은 감자. 기본으로 라이스 케이크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볶음밥. 네, 없어요. 예. 감자. 감자?
감자도 있어요. 외지 감자가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빼고는 이제 없습니다. 예, 예, 네. 예, 떡과 볶음밥이 있으니까 안심하고 오시면 되고. 옆집에 다른 집 많아요. 예. 그리고 곱창이라는 건 이제 외국에서 많이 먹기 때문에 예, 한번 드셔보시면 그냥 굽는 거니까. 네. 예.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일반 고기 구워 드셔도 됩니다. 네. 그래요. 전주 비빔밥이 최고예요라는 말을 하시는 분은 뭐죠? 그냥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누룽지. 아, 그죠. 아, 네. 자, 조규진님. 한 달 전에 연말 모임을 위해서 형님네 곱창집을 예약했어요. 네. 직원분이 여길 왜 예약하지? 하는 느낌이길래 뭐지? 했었는데 저희 말고는 손님이 없어서 예약 안 해도 됐을 뻔했어요. 모르셨구나. 저희가 강남에서 가장 조용한 집 아니겠습니까? 예. 네, 시끄러운 거 번잡해요. 저희 집은 조용합니다. 전화하면 돼요. 네. 지금 가, 형. 네. 저희는 예약을 안 받아요. 예. 아, 항상 안 받고 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네. 그 외에도 뭐 곱창집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아. 성명호님은 소개팅하고 여섯 번째 만날 때 용구경내 가게 갔는데 형님이 안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소개팅 성공하고 지금까지 잘 만나고 있습니다. 뭐죠? 용구경이 없어서 소개팅 성공했다. 아, 저는 솔직히 약간 소개팅하는 느낌을 받는 테이블들이 있는데. 곱창집에서? 네. 서로 존댓말 쓰고 되게 어색하고 이제 분위기가 좀 말이 끊기면 누군가가 말을 먼저 하려는 네. 그런 테이블들이 있어요. 약간 쳐다보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딱 느껴지더라고요. 안 되겠다. 잘하고 있다니까. 자, 본 코너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습니다. 고민 보내실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로 보내시거나 월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올려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자, 막나가는 용안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가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최지혜님 여자분입니다. 네. 남친은 제가 하는 말이면 뭐든 좋다고 하는 예스맨입니다. 제가 하자는 대로만 하니까 가끔은 날 만날 때 아무 생각이 없나? 나랑 하고 싶은 게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 의견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답답하기까지 한데 이 남자 계속 만나도 될까요? 남자 의견이 약간 거의 없다. 이게 불만이다. 예. 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항상 사건에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요? 많이 혼났으니까. 지금까지 이걸, 아이디어 냈던 게 다 까인 거야. 아, 이걸 데이트라고 지금 짜왔니? 오늘 여기 가자고? 너 가. 나도 집에 갈게. 누가 그렇게 해요? 아니, 상황을 재현해 본 거죠. 그거는 저기 방송국에서 개그 짜왔는데 PD한테 까일 때 그거 아니에요. 많이 썼죠. 왜 그걸 여기 남녀한테 대입시켜요? 아,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예. 이제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음식 메뉴죠. 남자분이 무조건 얘기했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먹고 싶은 건 못 먹었겠죠. 자기는 소고기를 얘기했으나 오늘은 좀 회가 나지 않을까? 그럼 회 먹자. 그래. 아우, 쎄한 분위기. 네, 이런 분위기. 예. 영화 아바타 볼까? 범죄도시 2가 낫잖아. 그럼 그거 보자. 그렇게 가자. 서해 갈까? 서해보다는 동해가 낫지 않을까? 동해 가자. 최악이네요. 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내봤자 이제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쥐잡듯이 잡았던 거죠. 네. 예. 너무 이제 잡다 보니까 그래, 아직까지 이 여친을 전 약간 좋아하는 감정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난 얘기 안 할 테니까. 예스맨이 아니고 애쓴맨이다. 그동안 애썼다. 앞으로도 애를 많이 쓸 것 같고요. 예예. 이제 얘기해서 괜히 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내가 얘기해봤자 네네. 나는 중간에 과정이고 결정권자는 저쪽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치는 에너지를 그냥 낭비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되게 좋은 거라고 봐야죠. 용구경이 서해 가자고 하니까 서해가 아니라 서해 가자고 하고 경찰서에 가자고 하는 것처럼 들렸다고. 야, 이분 약간 선 많이 넘었네요. 그렇고요. 그리고 남친의 얼굴이 주장이 강했던 거 아니냐? 갑자기 있습니다. 또 얼굴이 나왔네요. 예. 본인 얼굴 생각하라고. 예. 저도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전 지금도 이렇게 합니다. 오빠 뭐 먹을 거야? 그냥 너 먹고 싶은 거 시켜. 난 물어보지 마. 이게 제일 편한 물어보지만은 좀.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예. 난 물어보지 마. 17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멘트죠. 난 그냥 물 마셔도 되고 남은 거 먹어도 되니까 그냥 먹고 싶은 거.
그게 뭐야? 이게 제일 편합니다. 아 그래요? 남은 왜냐? 거 먹어도 돼라는 거는 굉장히 좀 네. 빈정거리는 것 같잖아요. 아 아닙니다. 어차피 계산은 다 제가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배달 앱 사이트 보면서 자기가 이제 막 고르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낫지. 제가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왜 이걸 또 먹어야 된다. 오늘 뭐 비가 온다. 날씨가 이렇다 해서 거기에 또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음식 오기 전에 이미 지쳐 싸워서. 그래서 이런 게 음식이라는 거 항상 먹어야 되다 보니까 의견이 많이 부딪혔는데 네. 남자분이 진이 빠진 거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정상적인 그래요. 연애를 잘하고 있는 남친의 모습이다. 잘못됐죠. 그러면 이 남은 시간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이 두 사이. 두 아, 남자분이 이러다가 언제 어느 순간 본인의 주장을 강하게 얘기할 때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싸우고 싶은 겁니다. 야 피자 좀 먹자. 이럴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왜? 내가 먹고 싶은 거 좀 먹자고. 오늘 헤어지는 각입니다. 이럴 때는 그러면 여자분이 잡고 싶으면은 어떻게 좀 져줘야 되나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건가요? 이제 여자분의 심리가 오늘 남자친구한테 내가 그러면 한번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줘야겠다. 그래 피자 먹자 라고 했다가 햄버거 낫지 않나? 이게 습관이 있어 몸에 그렇죠, 맺은 게 그렇죠, 있어서 그렇죠. 그래도 오늘은 약간 좀 이게 뭐 어딘가 먹으러 가는 과정 자체가 네. 단순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렇죠. 어디를 결정하느냐 동선에 있느냐 그리고 그렇죠. 그 집은 좀 별론데 또 이게 네. 있어가지고 항상 뭔가 옆으로 셀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저께 본인이 피자를 먹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 남자친구를 아무리 이해하려고 했지만 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기분 좋게 내가 이겼어 가다가 결국은 이제 핸들을 돌려서 그렇죠. 햄버거로 전형적인 완전 잘못되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결국 이제 누군가는 맞추자 되고 채팅창도 이 남자는 좋은 남자니까 놓치지 말라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 착하죠. 예. 이 정도면 착한 겁니다. 자, 이분께 정용국 씨의 연애 지침 한마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이 남자 계속 만나도 될까요? 라고 남친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또 하고 싶은 대로. 난 결정권이 없으니까. 굉장히 착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네. 남자는 약간 지금 손에서 힘이 빠지고 있는 느낌인가요? 아, 아닙니다. 더 잘하기 위해서 싸우고 싶지 않아서 맞춰주는 거예요. 그걸 싫어하면 이제 진짜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워낙 많이 싸운 거고 사실 네. 여자 입장에서 싸운 거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쥐잡듯이 잡힌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들들 볶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예.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 박보람의 예뻐졌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배성재 10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의 고민을 바로 만나볼 텐데요. 고민 후에는 고민자 정신 차리라고 정용국 씨가 강한 일침을 쏴드리는데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캐스터는 신승대님 남자분입니다. 네. 며칠 간격으로 갑자기 두 명에게 연달아 소개팅 제안을 받았습니다. 친구 두 명이요. 요즘 바쁘기도 하고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아서 둘 다 거절했는데요. 막상 거절하고 보니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다시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소개팅 해달라고 말해도 될까요? 너무 없어 보이나요? 캐스터는 신승대 아이디 쓰시는 분. 예, 예. 아, 이번에 제 땡튜브에다가 이상한 댓글 많이 다시는 분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말도 안 되는 댓글. 어디 좀 익십할까요? 아닙니다. 같이 맞대응해 드려야죠. 예, 예. 앞으로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도 없었죠. 항상 없었고. 예. 예, 갑자기 생겨서 놀랐을 뿐이다. 거절을 했다. 여자분도 거절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선거절 당한 다음에 본인도 거절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심리가 뭐냐면 할 일도 좀 많고 내가 바쁘다 보니까 지금 연애할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이제 자기 전에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사진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다른 사진들은 또 다른 모습이 또 있는 거예요. 만나야겠는데 이 생각이 든 겁니다. 지금 예. 말을 돌려서 하신 거죠. 네네. 처음에 봤던 사진과 다른 사진을 비교해본 결과 내가 많이 뒤져봤는데 사진이 예쁜 사진 맞네. 마음이 바뀐 겁니다. 사진을 일단 프사를 보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좀 마음이 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근데 다른 프사를 발견한 겁니다. 많이 뒤졌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잘 안 될 것 같아서라고 하신 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약간 착해 보이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분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바쁘기도 하고 아무리 바빠도 이제 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으면은 바로 갔겠죠. 그러니까 워낙 안 바쁘다 보니까 잠깐 바빴는데 본인이 바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약간 자기한테 확 오다 보니까 거절을 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 친구가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미 다 지나갔어요. 채팅창에 어차피 없어 보여서 한 번 더 부탁해도 없어 보이는 건 마찬가지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하신 분 있고요. 이분 진짜 없어 보이네요. 그렇죠. 너도 미남, 너도 미남님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너도 미남? 아, 없어 보입니다. 닉부터 없어 보여요. 네. 근데 뭐 여자친구를 만난다 이럴 때 없어 보이는 게 중요하진 않죠. 전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음흠. 그냥 얼굴이 중요할 뿐이죠. 얼굴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분을 여기서 만나네요. 채팅창에 대체 무슨 댓글을 달았길래 이렇게 가루를 만드나요라고 하신 분은 댓글과 관계없이 항상 가루가 됩니다. 그렇죠. 네. 일단 캐스터는 신승대부터가 잘못됐어요. 여기 제가 닉 때문에 가루 만드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굉장히 오래된 베테너분 아니십니까 이분? 그렇죠. 네, 이분 알고 있죠. 예. 네. 이렇게 될 줄 알았지. 그래요.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갑자기 친구 두 명한테 연달아 소개팅이 왔다. 처음부터 본인 소개팅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갑자기 펑크난 거예요. 짬처리. 네. 네.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얘기해 주려고 그랬는데 디밀어야 될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이미 다 거절된 걸로 합의 보고 전화한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본인이 엄청 해달라고 몇 년 동안 쫄라서 네. 그게 이제 우연히 이제 둘이 같이 들어온 거고. 네. 보통 갑자기 들어오진 않아요. 예. 얘기했을 때 언젠가 한번 들어오는 거지. 네네네. 자, 어떻게 보면 야구에서 이제 대타로 나가라고 했는데 거절한 거죠. 싫은데요? 네. 싫을 줄 알았으니까 다음 사람. 네네. 그런 거죠. 자, 유재석님. 닉이 오늘 좀 세네요. 어떤 그 실명 거론이 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남자분입니다. 아, 이 사연도 이름 사연이에요. 제 이름은 유재석입니다. 네. 이름을 말 안 할 땐 괜찮은데 이름을 말하는 순간 사람들이 저도 말이 많고 진행을 잘할 거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라 이런 상황이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개명을 하자니 이것저것 바꿀 것도 많고 사실 저는 제 이름을 좋아하거든요. 예명이나 별명을 이름처럼 사용하면 어떨까요? 이름 추천도 부탁드립니다. 아, 예명이나 별명을 이름처럼 사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게 가장 어려운 게 그거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불러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너무 강력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닉을 갖다 붙여도 이게 더 닉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딱 만났는데 특별한 뭐 이미지도 없는 것 같고 이름 갖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나는 게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재석 씨처럼 말 잘하시나요? 이 정도. 진행 잘하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고. 다른 게 특별한 게 없는 겁니다. 유무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갑자기? 다른 게 특별한 게 없다? 그래서 아,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죠. 이름만 그런 거고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뭐. 여기에 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이상한 유머 갖다 붙이는 순간 잘못됩니다. 개인기를 한다거나. 네. 갑자기. 예. 흉내를 좀 낸다거나. 왜냐하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좀 있었거든요. 예. 얼굴이 좀 닮은 친구 저희 후배가 있었는데 얼굴이 누군가의 연예인을 닮았으면 그 사람의 흉내를 한번 내보려고 그러고 이름이 비슷해도 그 사람이 약간 어떤 거를 좀 흉내를 내는 게 좀 있거든요. 그렇죠. 이분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 얘기를. 예. 근데 만날 때마다 내가 내성적인 성격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그게 불편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약간 몇 번 시도했다가 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문세윤 씨 흉내내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 갑자기 치고 나왔네. 예. 갑자기?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 또 그 이 예. 이분 있지 않습니까? 장재영 씨. 예. 예. 아니 문세윤 씨는 좀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이제는 좀 가까워졌죠. 그쪽에서. 아, 세윤이는 가만히 있는데 성재 씨가 다가간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느낌. 그분은 뭐 있었던 곳에 계속 계셨는데 네. 제가 다가가지고 계속 저보고 그 음매 소리 내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름이나 모습을 예. 보고 뭔가 좀 비슷하다고 느꼈을 때 그 사람이 연상되기다 보니까 해봐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비빌만 하다고 하신 분이 있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 몸대모사라고 몸대모사. 몸대모사는 뭐야? 네. 아, 세윤이가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사이즈 자체가. 예, 저도 네, 만나뵌 적이 있기 때문에. 자, 유재석 님에게 용국이의 일침. 어디 나가시면 그냥 이름 없다 그러세요.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부르시면 돼요. 네. 이름 빈칸이에요. 네. 야, 네. 뭐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막 불러도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민트 초콜릿님 남자분입니다. 저는 좀 덜렁대고 잘 깜빡깜빡합니다. 해야 할 일을 종이에 써놓는데 어디다 써놨는지 못 찾고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들을 서포트하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제가 할 업무를 찾아주고 서포트해 주십니다. 너무 스트레스인데 건망증 고치는 방법 없을까요? 정신 차리게 센 말 한번 부탁드려요. 정신 차리게? 예. 솔직히 이건 비방용이죠.
근데 이게 뭐가 있냐면 앞으로 사회생활 하시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겁니다. 지금 일하는 거를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동성 친구가 야 다음 주 토요일에 밥이나 먹자. 알았어.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첫 소개팅. 딱 부사왔는데 너무 내 스타일이야. 다음 주 토요일 7시에 보자.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게 머리에 딱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업무가 계속 나한테 잊혀지고 있어. 어허. 그러면 그게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예. 잘못됩니다 진짜. 네, 선배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받쳐주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네, 뒷담화 엄청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이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중요한 날이고 만약에 내가 로또를 맞았는데 다음 주 월요일날 은행 가야 돼. 잊어먹겠습니까? 그렇죠. 안 잊어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업무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뿐이죠. 네. 사장 아들 아니냐고 하신 분 있고. 아님이에요. 아니라서 아님이에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선택적 기억력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게 약간 진짜 본인이 고쳐야 된다고 몇 번을 되뇌이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그 기억을 안 하는 거는 이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 진짜 순간 깜빡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건 있죠. 갖고 나가야 되는데 집 앞에 놓고 나간다거나. 근데 이건 업무라서. 그렇죠. 어디에다가 적어놨는데 까먹었다. 제 생각에는 아예 적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찾아봤더니 없지. 왜 안 적었으니까. 네. 그렇죠. 이게 업무에 있어서 건망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맞습니다. 예. 건망증이라는 건 진짜 내가 지금 이거 조금 이따가 하려고 했는데 방금 까먹은 거 뭐 이런 네. 걸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애정이 좀 없고 다른 이직을 준비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진짜 막 본인이 그 생활하고 이런 게 다 티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순위 이런 게 나한테 1순위가 작용이 되는 것 같진 않다. 그런 겁니다. 대출하면 기억력 좋아진다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이분 안 해보셨네. 전산 처리 다 됩니다. 아 그래요? 알아서 다 빠져나가요. 그렇게 대출 안 해보시고 찔러보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며칠에 얼마 빠져나가는지 대충 외우게 되지 않나요? 그렇죠. 날짜가 있고 날짜가 이제 하나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네. 알아서 다 빠져나갑니다. 언제 기억해 그거를. 그러니까요. 네. 자, 선택적 기억력. 이건 인생 조언이 될 수 있어요. 네. 밥 먹는 거 안 까먹잖아요. 절대 안 까먹죠. 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이거 안 고치시면 나중에 진짜 저처럼 힘든 일 합니다. 나이 들어서 힘든 일 할 수 있어요. 네. 네. 릴보이 크레딧 듣고 돌아옵니다. 배성재 텐.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네. 생방송입니다. 자 여자분이 보내셨어요. 음흠. 코시국 코큰 왕자님. 한번 뵌 분 같은데. 아 그래요? 여기서 베텐에서. 어 그런가요? 네. 여자분인데 가루를 원하셨습니다. 아. 가루로 만들어 달라. 음흠. 친구랑 살고 있습니다. 얘는 아침에 모닝 커피로 시작해서 공부하면서도 커피를 마시고 점심 먹고도 마시고 쉬면서도 마시고 계속 커피를 마십니다. 그래놓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심심하다고 저를 깨워요. 그래서 커피 좀 그만 마시라고 했더니 자기는 카페인에 강해서 커피를 마셔도 잠을 잘 잔다는 거예요. 지금 못 자는 건 스트레스 때문이라나 뭐라나 밤마다 짜증나 죽겠는데 얘 어쩌죠? 아, 네. 어느 부분은 맞고 어느 부분은 또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커피 많이 마셔도 많이 마실 때 한 9잔? 하루에? 네. 잡니다. 바로 자요. 저도 하루에 한 5잔 마시는 것 같거든요. 사이즈 좀 크게 드시죠? 뭐 그건 아닌데 네. 전 머릿속에 이제 하루에 한 4개에서 5개 정도의 샷을 세고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뭐 이제 커피숍에서 3샷을 마시면 네. 나머지는 한 2잔만 마시고 그렇게 샷으로 세는 편인데 말하자면 5잔 정도를 마신다고 생각하는데도 전 참 잘 자거든요. 조용국 씨도 카페인 엄청 강하죠? 저는 그냥 카페인이라는 게 많이 중독이 돼서 많이 먹어도 피곤하면 자는데 이분은 안 피곤한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는 다 거짓말이고요. 네네. 원래 둘러대기 제일 좋은 게 스트레스입니다. 아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불편해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네네. 저는 근데 이게 요거 말고 다른 부분들도 무조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친구랑 같이 사는 건 알겠는데 제가 이제 개그맨 동료들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아 독립해야겠다. 불편하다.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러니까 뭐 친구의 분위기를 맞춘다든가 친구가 나한테 맞춘다든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슬슬 독립할 시점이 오고 있다. 왜냐하면 혼자 살고 뭐 친구랑 같이 사는 게 뭐 좋아서 하는 게 있겠지만 쉴 때는 진짜 쉬어줘야 되거든요. 쉴 때 못 쉬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죠 이게. 그렇죠. 네. 이게 카페인이라는 게 그
버릇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거의 전 습관처럼. 저도 습관이에요. 뭔가 네. 허전해요. 이렇게 뭘 하다가 커피 안 마신 지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 뭐 이러면서 또 커피 마시게 땡기고. 되고. 예. 네. 커피가 굉장히 자연스러워져가지고 네. 마시는 게 뭐 이상하지는 않는데 그것 때문에 진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그냥 잘 자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 오히려 마시자마자 잘 때 있어요. 마시면은 그 커피 향 자체가 릴렉스가 되기 때문에 네. 따뜻하고. 아 따뜻한 거. 네, 그래서 오히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면 잠이 와서 푹 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카페인 때문에 무조건 못 주무시는 분들 요즘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친구가 같이 사는 게 좋아서 시작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부딪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면 이제 슬슬 독립적인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 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밤마다 짜증 나면 같이 못 삽니다. 아 스트레스 받죠. 남자끼리는 네. 솔직히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꺼져. 상관없는데 여자분들끼리는 그만 주면 이렇게 되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자, 코시국 코큰 왕자님께 용국이의 일침. 밤에 한 명은 깨우고 밤에 한 명은 일어나고 둘 다 남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텐 듣는 분이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네. 자, 감초맛 젤리님. 남자분이고요. 괄호치고 가루라고 썼는데 남자는 쓸 필요 없습니다. 기본이에요 이거는. 예. 기본 베이스 그냥 깔고 갑니다. 디폴트 옵션. 네. 네. 여자 보는 눈이 똑같은 10년지기 찐친이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같은 여자를 좋아했고요. 네. 지나가다가 저 사람 내 스타일이다 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다행인 건 저희가 동시에 좋아해도 둘 다 잘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그렇죠. 최근 친구가 너 여친 생기면 나 보여줄 거냐? 이러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친구도 잘 모르겠대요. 나중에 여친이 생기면 서로 보여주는 게 맞을까요? 재밌다 이분. 네. 이제 문장이 약간 이게 중의적인 게 있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요? 친구가 너 여친 생기면 나 보여줄 거냐? 잘 모르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아, 여자친구가 생길지 잘 모르겠다는 걸 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잘 모르는 게 아니라 생길지 안 생길지 그걸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쵸, 그 뉘앙스죠. 그 뉘앙스인데 읽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친구도 잘 모르겠다고 한 것도 그 뉘앙스고 너도 안 될 것 같지 나도 안 될 것 같아. 보여주는 건 뭐 생겨야 보여주는 거니까 나중 문제인 거고 미지수. 예, 유무의 관계를 먼저 따지셔야 되는데 이게 10년 됐으니까 둘이 지금 10년 동안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짜 할 일 없을 때 지나가는 사람 보고 내 스타일인데 내 스타일이야. 이건 그냥 진짜 앉아 있는 사람들끼리 너무 지루할 때 하는 얘기거든요. 네네네. 그분의 의사는 중요하지 않고 의견을 뱉었을 뿐이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유무의 관계다.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겁니다. 친구 따라 못 쏠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예. 서로 못 쏠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여자친구 뭐 생기고 뭐 나중에 안 생기고 그때 보여줄 거냐? 그때 가면. 또 이제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안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안 생겨봤기 때문에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못 소울메이트라고 하신 분 있어요. 못 소울메이트. 이게 그런 겁니다. 지금 집이 있는 사람은 나 집 사면 나중에 뭐 할 거야. 집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예. 집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게 없거든요. 여자친구가 없어 지금. 그렇죠. 지금까지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여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 건물 사면 이렇게 할 건데. 그렇죠. 근데 건물주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10년 동안 둘이 쭉 없었던 겁니다. 그런 거죠. 서로의 반면교사라고 하신 분 있고 이런 게 거울 치료인가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 약간 숨어있는 반전이 있는데 예. 서로 이제 취향이 좀 비슷하고 눈높이도 이제 똑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같이 만나도 속으로는 내가 쟤보다 낫지. 이런 베이스를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똑같은 이성을 만났을 때 아 내가 무조건이지. 예예. 이런 게 다 깔려 있어요. 네, 큰일이다 진짜 여기. 그렇죠. 네. 예. 아하. 나중에 여친 생긴 다음에 고민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언제 그럴지 모르겠지만 서로를 라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라이벌도 아니죠. 나보다 한 수 밑.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근데 제가 친구가 된 이유가 그거다. 상대를 한 수 밑이라고 만만하게 봐서 네. 서로 아, 내가 쟤보단 낫지. 그렇죠. 내가 너 만나주는 거야. 이런 뉘앙스를 깔고 가는 겁니다. 잘못됐죠. 자강도 쏠이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그러네요. 아, 난 나니까 얘 데리고 다니지. 그래, 아, 창피해가지고 진짜. 서로 그렇게 하고 있어. 꼴에 또 눈은 높아가지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네. 자, 서로가 서로의 디딤돌이다. 예. 서로가 서로의 징검다리다. 네, 딱 정말 필요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쟤 더 잘못되는 거 보려고 만나는 거다. 아, 서로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쟤보다 잘났기 때문에. 서로 깔보는. 예. 좋은 친구네요. 네. 자, 그러면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정신 차리자. 지금 뭐가 중요한지 모르신다. 네. 자, 광고 듣겠습니다.
태성재 텐 막나가는 용안 상담소 함께 하셨고요. 자, 오늘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아, 9920님 자강두 솔 사연 듣고 빵빵 터졌는데 뭔가 씁쓸하네요. 저도 솔로라 그런 걸까요? 항상 웃음의 기본은 공감입니다. 그렇죠. 네, 딱 핵심 포인트. 예. 네. 포그박님 용국영도 시간 많으면 개인 방송 땡튜브 잘 될 것 같은데. 아, 지금 한 지 8개월이 넘었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지연님, 배디님 오늘 시간, 아, 오늘 끝나고 볶음밥 먹을 생각이 더 신난 것 같아요. 읽었다, 어떻게 알았지? 마음을 읽었어요. 보이나요? 네. 예. 그리고 지금 정용 씨 표정이 굉장히 펴져 있는데, 네. 월요일에 몇 년 만에 지금, 장사를 재개했는데, 그쵸. 오늘 매상이 장난 아니라고 합니다. 뭐, 나름 괜찮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끝곡은 이승기 삭제입니다. 양 꿈꾸세요.